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제가 먼저 7장 5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딱 두 글자예요. 없다 라는 두 글자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도 없고요. 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없고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요. 땅바닥에 글씨 조금 쓰셨고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상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근데 가장 위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그러니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막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를 과감하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7장 4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고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보냈었던 그들의 수하 직원들이 이제 이들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잡아서 온 게 아니고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 직원들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신랄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네들 왜 빈손으로 왔어? 라고 비난하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쩌면 허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겁이 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질책을 하죠. 니들도 꼬셔졌냐? 니들도 넘어갔냐?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는가?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무식한 것들, 니들이 율법 똑바로 공부 안 하니까 니들도 그런 거에 자꾸만 꼬임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랑 이미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 아임까? 이겁니다. 지금 잡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가 한 말만 가지고 잡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여기서 갑자기 확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어떤 거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가지고 오면은요,
이게 이제 무적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 됐고 몰라 무조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인 겁니다. 그 뒤의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7장 53절 말씀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은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인 동시에 가장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각자의 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의 자아가 제일 강한 공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내 의지대로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얼마든지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점철되어진다면은 그 공간은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자기다워짐을 선택했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이 같은 목적으로 올라가세요. 아빠랑 대화하러 가세요. 모두가 가장 편안한 휴식을 누리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휴식,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아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굳이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고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한 몸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이 대화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자 모두가 편히 쉬고 있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침상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아버지의 뜻을 채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밥그릇을 향한 위협으로 예수가 다가올 때는 얼마든지 기꺼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었던 밤이 바로 이 밤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스러워졌고요.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스러워지셨습니다. 밤이 지나갑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등이 있었던 곳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목자 잃은 기진한 어린 양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무리는 당연히 우리를 추종하고 우리를 떠받들어줘야 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 편이어야지 됐었는데 지금 감히 저 예수라는 잘못된 선지자에게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 눈엣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쉽게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성난 민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그들에게 내어주신 그들의 필요 그 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당국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는 사용의 수단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한가운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은요, 이 여자는 바로 현장에서 돌 던져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세워놓고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디 한번 봅시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부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빠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있는 남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남자를 어느 여인이 유혹합니다. 이 여인의 화려한 유혹에 남자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대낮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당연했었던 그 시간에 어두운 범죄가 자행되게 됩니다. 이걸 불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장이 발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나쁜 여인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판사가 돼서 판결해 볼게요. 지금 성매매 현장에서 잡힌 상간범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보고자 노력했었던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가치의 기본 마지노선을 깨뜨려버린 아주 나쁜 여자예요. 여러분 어떤 판결 내리시겠어요? 징역인가요? 아니면 사형을 구형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판결 내리기 어려우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좀 판결 내려보죠. 우리 이런 거 정죄 잘하잖아요. 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고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하철에 한 남자가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몰카를 몰래 숨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몰래 카메라에 잡힌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는 길을 계속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서 이 여자를 강간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강간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미혼이 아니고 기혼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이 몰카범에게 어떤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윗 얘기입니다. 어느 힘센 아주 출신 성분 좋은 국회의원의 자녀 혹은 대통령의 자녀쯤 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흙 속에다가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사회법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최소한 하다못해 징역 10년 이상은 때리잖아요. 우리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들의 죄를 덮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랑 마음이 맞을 때는 완전 소울메이트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지만 언제든지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지만 딱 한 번 수틀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수되지 않습니까? 이갈지 않습니까? 죽이자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죽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때의 우리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일전에 홀리시드 친구들이랑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미움이라는 거는요 손잡이가 없는 칼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상을 향해서 사용하는 감정인데 이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휘두르는 나 자신도 같이 파괴되는 게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미움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은요 그 칼날에 없던 손잡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이 칼을 아무리 열심히 휘둘러도 난 안 다치는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혐오입니다. 그리고 이 혐오라는 것은요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혐오는
특정 집단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다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발전적이고 똑똑하게 타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미움이 손잡이 없는 칼날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만화보다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거 네이버에 나오는 어느 웹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만화를 보다가 우와 하고서는 이 중간을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럽니다. 두려워서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미움이 되고요. 그 미움들이 모여서 혐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상황을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여인이 잡혀오고 이 여인을 잡고 끌고 왔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수많은 유대 당국의 유력자들은요, 이 집단 혐오라는 감정이 휘몰아치는 장면 속에서 사실 이들도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분명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질서가 무너질까 봐,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이 로마의 치리 하에서 자꾸만 무너져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무너지는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이 이상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출발점이 그들에게 율법이 강박이 되어지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여인이 잡힌 이 시간대는요 분명히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혔다는 것은 이 여인이 혼자가 아니고 분명히 상대가 되는 남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함께 이 자리에 끌려온 게 아니고 여성만 이 자리에 죄인으로 지금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녀가 직업적인 율락 여성, 즉 매춘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때 당시에 매춘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 중 대다수는요 과부 혹은 이방인, 고아와 같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매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삶의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생계 유지의 수단이 매춘이었다고요. 많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녀가 행했던 그 음행은요, 쾌락의 수단으로서의 음행이 아니라 어떤 좋은 가정을 둔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간음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은 이제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생계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매춘에 타의적으로 내몰린 어느 한 사회의 소외된 여성이 사회 지도계층에 있었던 아주 강한 남자들에게 매춘의 현장에서, 다른 말로는 생계의 현장에서 체포된 겁니다. 율법이 정한 그녀에게 남아있는 현실은 이제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들이 이 그녀가 죽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의 선택에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이게 예수님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까지 같이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본문 속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녀를 돌로 치라고 해도 걸리는 상황이고요. 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 여자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나쁜 여자니까 돌로 바로 쳐서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요, 예수님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율법의 한계 안에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신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 저 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아니야 돌로 쳐선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바로 십자가를 향해 달 수 있는 고발의 조건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몸을 굽히사 무어라고 끄적끄적 적으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 궁금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때 땅에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순서대로 이름 쓰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자기의 가장 더러운 죄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으셨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민망해했었던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갔다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우린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쓰셨냐고. 우리는 그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이 죄 많은 여인 딱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없다였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요, 그녀를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없고요,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자들도 없고요, 그녀의 인생 내내 가시화도 같이 그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녀에게 욕했었던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은 온 땅 가운데에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시는 단 한 사람인 예수님도 신기하게 그녀를 정죄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 한 명이 아니고서는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정죄 안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는 아무리 나라 그래도 너무 더러운 여자여서 나도 너를 용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가서 이젠 죄 짓지 말고 살아. 난 못 본 걸로 할게.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께서 오르실 십자가에서 그녀가 받아야 되는 정죄, 그녀가 맞아야만 했었던 그 모든 모진 돌세례를 당신이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너는 정죄당하지 않아도 돼. 네가 당해야 되는 그 정죄를 내가 당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받아야만 했었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그 자리엔 더 이상 그녀를 정죄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그녀를 한없이 사랑하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녀의 아픔 많았을 삶, 상처가 될 가시도 친 수많은 미움과 혐오와 정죄의 눈빛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그녀가 이제 평생 동안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욕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넌 돌맞아 죽어야 돼 라고
그녀가 짊어져야만 했었던, 그녀를 향해 했었던 정죄, 그 죄의 대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고 나아가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그 자리에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 서로 정반대되는 역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완전한 은혜의 선언이에요. 100%짜리 은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의 의지적인 삶의 결단 100%를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았어야만 했었던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녀가 생업의 수단으로 삼았었던 매춘? 그거 버리는 게 그녀가 이제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미움과 혐오 이런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범하지 말았어야만 했었던 가장 큰 죄도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요,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도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숨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미워서, 이런 내가 또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쩌면은 그녀가 싸워내야만 했었던 가장 큰 싸움은요, 단지 이제 앞으로 매춘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나를 아프게만 했었던, 이해되지 않던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껏해야 최고가 이 모양 이 꼴인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해는 되는데 막막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너무 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야 된다는 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쉬워요. 아, 나 은혜 받는 것 같아 이렇게 감각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뭔가 찬양하다 울컥할 때, 말씀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펑펑 울어버리면서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은 그게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다르게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건 너무 치열하죠. 그래서 안 싸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려면은요, 욕먹게 됩니다. 눈치 봐야 돼요. 손해보셔야 된다고요. 남들보다 훨씬 피곤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죄송해요. 등신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은혜 받은 대로 못 살아갑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내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녀는 그녀가 힘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녀의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계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건 기껏해야 매춘이라는 수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무얼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일 거예요. 더 괴로웠을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를 정죄하던 이들을, 자기를 미워했었던 이들을, 자신이 미워했었던 이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피눈물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게 아픔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르막길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도 넉넉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주목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직시하는 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불편한 삶을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하셨는데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청년들의 얼굴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정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은 마치 그 베테랑에서 유아인의 대사처럼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아닐걸, 헐 이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 안 해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서 살아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미워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혐오의 칼날을 휘두르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을 정죄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가식을 떨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우리.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거 당당하게 자랑하잖아요. 세상 못난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일 교회 같지 않게 살아갑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소수의 착한 사람들, 그리고 극소수의 아주 나쁜 사람들, 그리고 절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좀 우리 무관심한 존재들은 되지 말자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 입은 나의 친구들에게, 죽어가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영혼들에게 무관심하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땐 분명히 이거 미련한 일일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일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쓸모없는 낭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진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라는 자세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눈물을 우리가 대신 흘려주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성교회 청년부가, 우리 미랄과 그루터기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맨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남들에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진짜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것. 우리 수성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꼭 비행기 타고 멀리 나가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한 걸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게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 걸음 앞이 선교지라고요. 여러분들의 방문을 열고 나온 그 자리가 선교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수성교회는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더 심해요. 이게 교회 와도 맨날 대화했었던 사람들이랑만 대화하잖아요. 차 마셨던 사람들이랑만 차 마시잖아요. 밥 먹었었던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만 붙어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주에 한 명씩만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말 걸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우리 각자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주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미움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손에 들고 있는 그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요, 사랑합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이겨내지 못할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죽을 것 같이 두려운 내 손에 쥐어진 두려움보다 십자가의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 뒤에 그만 숨고요, 그만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미움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받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몸된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교회로 지으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할 거예요. 주중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사역지에서 그냥 청년이었으면 제가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의 청년 회장이었었던 녀석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시원에서 두 달인가를 살고, 근데 참 기특했던 건 고시원에 가출해서 살면서도 이 녀석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 거기에 엄마가 있는데 새벽 예배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렇게 두 달의 시간이 지나고 이 녀석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성경을 좀 읽었나 봐요.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천국 가면 24시간 찬양만 한다면서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사실은 속으로 덜컥 겁이 났어요. 와, 빡세겠는데? 맞습니다. 네. 주중에 이 얘기를 목사님들과 하는데, 정현 목사님, 제가 이래서 우리 목사님 되게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24시간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찬양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찬양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와, 목이 그만 아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만 예배자인 거 아니고요, 우리가 딛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손길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 그리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꾹꾹 마음을 눌러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자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 예배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데 이 자리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맞습니다. 정말 솔직한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면 진짜 예배자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분의 사랑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했었던 그 미움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움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미워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들킬까봐 두려워서 또 타인을 미워합니다. 악순환이 끊을 수 없는 악의 굴레가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가족을 미워했습니다.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움도 주님 앞에서 정당할 수 없습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존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랑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일 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죄했습니다. 내가 비난했습니다. 내가 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미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비판의 칼날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시기의 시선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숨기고자 나를 미워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물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미움이 멈추는 것은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미워했었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
못하겠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죽어야겠습니다. 주님, 나의 못난 자아는, 나의 욕망으로 찌들어버린 더러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서 이 미움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돌이켜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움을 그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는 듣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걸으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향하여 걷는 사랑의 성도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사랑이 없고 미워하기를 기뻐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모든 정죄를, 비난을, 채찍질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미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의 문제 또한 주님의 손길 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리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눈물과 결단과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낸 걸음과 손길과 눈빛과 언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